안녕하십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가 드디어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타며 지금도 렘넌트들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계신 전도 제자 여러분, 이번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는 237 나라를 넘어 5천 종족을 향해 실제적인 렘넌트 망대를 찾아세우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을 두고 전국과 전 세계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을 찾아낼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또 영원한 기회가 되는 응답과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원래는 컨벤션 센터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코로나 이전인 5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경제 상황에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37 5천 종족의 너무나도 귀한 렘넌트들과 전도자 여러분, 단 한 분이라도 더 함께 모시고자 하는 중심과 자세로 등록 헌금은 5년 전과 변동없이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장 대여와 부대 시설 및 행사 진행을 위해 귀한 전도자분들의 시대 살릴 헌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 한 분 한 분의 대회 참석과 이유 있는 후원은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 237 5층 종족의 절대적인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7월 27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7월 30일 화요일부터 8월 2일 금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제27차 2024 세계 렘넌트 대회, 이 두 개의 등록이 시작되니 집중해주세요. 6월 1일부터 6월 23일,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2차로 나눠 등록이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과 그룹에 따라 등록 헌금이 각각 다르니 꼭 확인하고 등록해주세요. 5년 만에 열리는 대회 등록이니 다시 한번 집중하세요. 먼저 A그룹, 1999년생부터 2011년생은 대회 기간 숙소, 식사, 차량이 제공되며 팀을 구성해 팀장을 중심으로 모든 대회 일정을 참여합니다. B그룹, 1998년생 이상 참석자는 숙소 차량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며 식사는 본인 희망 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식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B그룹 참가자 중 C그룹 동반자녀와 함께 참석하는 경우 등록 시 반드시 렘넌트의 등록 정보도 함께 기입하여야 합니다. B그룹 참가자 중 해외 참가자의 경우 숙소와 식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당일 등록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 출생자 C그룹 동반자녀는 단독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2020년생 참가자는 좌석과 식사가 제공되며 2021년 이후 출생자는 등록 헌금은 없지만 좌석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C그룹 참가자 중 해외 참가자의 경우에도 숙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당일 등록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에는 부모와 담임 목회자의 허가서가 필요하며 최대 3인까지만 동반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등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등록입니다. 6월 3일 월요일부터 6월 22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등록 헌금은 30만원이며 A그룹인 청소년 대학 선교국 추천으로 등록한 경우 숙소와 식사가 제공됩니다. B그룹인 청년 선교국 추천과 렘넌트 사역자 및 담임 목사는 식사만 제공되며 숙소가 필요한 경우 등록 헌금은 33만원입니다.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등록은 각 선교국 또는 지회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은 위아.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과 등록 헌금 전액이 입금되어야 모든 등록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神是个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你们要赞美耶和华的名。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耶和华的 仆人站在耶和华殿中，站在我们神殿院中的，你们要赞美他。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你们要赞美耶和华，耶和华本为善，要歌颂他的名，因为这是美好的。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我们一同向神献上第36首赞美。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一同来告白使徒信经。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드립니다. 我们一同献上第210首赞美。
노범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칭 벼루펀 장로님 리바 대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신아, 感谢你让我们享受礼拜的祝福.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凡接待他的就是信他名的人，神就赐他们权柄做神的儿女。感谢你赐我们这权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내주 인도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呼召我们为神的圣殿，借着圣灵内住引导充满我们，感谢主。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세계 복음화 언약을 성취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圣三位一体神在我们里面做工，成就世界福音化的约，感谢你。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 축복을 회복하옵시며 나와 교회와 업에서 하나님의 전무후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借着宝座超越时空237光的能力做工，让我们恢复神的形象，升起伊甸园的祝福，让我们享受我教会事业学业之上。 领导的神的空前绝后的祝福吧.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무능력과 미래의 종노릇의 운명을 세계 복음화의 운명으로 바꾸는 시대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让我们过去的创伤，今天的无能为力、无能无力，未来的做奴仆的命运，改变为世界福音化的命运，成为救活时代的证人吧.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임하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通过让七望楼七旅程七里程碑临到我们生命之中灵魂之中生活之中的祷告，让我们享受属灵顶峰的祝福吧. 24시 기도의 망대와 25시 하나님 나라의 망대와 영원한 작품의 망대가 세워져서 237 치유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愿我们里面筑起24小时祷告的望楼，25小时神国的望楼，永远作品的望楼，享受237治愈顶峰的祝福吧。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神啊， 感谢你引导我们教会的圣殿建堂。 금토일 시대 여는 성전과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愿我们的圣殿成为打开周五六日时代的圣殿，有三个愿的圣殿，救活237五千族群的圣殿吧。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가 되어 24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成为宝座能力做工的平台，守望台天线，24小时照耀基督之光的教会，请主来祝福。 모든 성도에게 빛의 경제 축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사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请主用光的经济祝福充满所有圣徒，让我们享受传道经济、宣教经济、人们经济吧。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유광수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며 함께할 1천만 전도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神啊， 你在坛上立起来的柳光中牧师，请赐他加倍的圣灵充满及武力，请主兴起同行的1000万门徒吧。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모두 성취되게 하옵소서. 通过牧师宣布的话语，愿望能刻印扎根在我们的灵魂、心灵、生活之中，成为体制，并全部成就吧。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生命的话语被宣布之时，献礼拜的所有神的儿女之上，愿临到耶稣之名的权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가로막는 영적 여리고와 흑암의 망대들이 영원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生命的话语被宣布之时，愿阻挡2000起国家5000族群福音化的属灵耶利哥及黑暗的望楼能够永远全部倒下，奉主耶稣基督之名祷告。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神的话语是 로마서 16장 25到 27节. 합독하시겠습니다. 我们一同来读.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렘넌트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신 후에 영원한 것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人们诗班向神献上赞美之后，堂会长柳光中牧师将以永远之事的决断为题宣布话语。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이게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본인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如果属灵上, 精神上生病了的话, 其实本人自己做不到什么。 그런데 가족들이 사실상 포기하고 있어요. 왜냐? 안 되니까. 其实家人们已经算是放弃了，因为实在是无能为力。 좀 보니까 뭐 점점 심해졌다가 뭐 또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이제 포기인 거죠. 有的时候是越来越严重，然后有的时候又好转。总之，家人们心里头已经放弃了。 사실은 그 뿌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其实应该改变那个根。 그 뿌리는 뭔가 각인돼서 이제 체질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바꾼 거란 말이야. 因为那个根是因着什么刻印下来成为了体质，所以得改变根才行。 또 여러분 이제 암이 걸렸으면요, 그냥 그 마음속으로는 포기해야 되는 거지. 나 이게 이래 죽는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有的人得癌症了，可能心里头已经放弃了，觉得哎呀，我可能活不久了。 뭐 그 죽는 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살아 있는 동안 좀 복음 전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我们去世也不坏，但是呢，我们活着的时候总是我们得传福音再走，对不对？ 그래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은 그 호흡 기도 그거는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所以我们进入深深的祷告，我们去来呼吸祷告，其实是我们在这样呼吸圣灵。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마시라고 했어요. 所以耶稣也在约翰福音二十章二十一节里面说，你们受圣灵。 그는 굉장히 그 생명력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합니다. 因为我们在吸收、在呼吸这个生命力是非常惊人的。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근원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因为我们要去救活这根源，所以各位不要放弃，而是要不住祷告。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인간이 뭔지 알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 생깁니다. 如果我们知道神是谁，我们人又是什么的话，各位里头会产生惊人的力量能力。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다. 神照着自己的形象造了人。 굉장하죠. 这非常的惊人。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我们里头能够进入神的形象，我们就是被照为这样的存在。但是呢，这个已经倒下了。 포기하면 안 돼요. 所以我们不能放弃。 하나님이 우리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神将生气吹到了我们里头。 우리의 영혼 속에다가. 在我们的灵魂之中。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但是各位现在错失了这一点。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는 게 힘이 들 수도 있고 공부가 힘이 들고 말이에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结果去外头的世上非常的辛苦，学习也非常的辛苦。 그리고 에덴의 전체 축복을 이렇게 허락해 줬단 말이죠. 神将伊甸园所有的祝福赐给了我们。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뺏기버린 거죠. 不是说我们不知道，而是完全被夺去了。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벌써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 사단이 흑암으로 건드려서 꺾었단 말이에요. 各位来到这地上之前，你们出生之前，黑暗权势已经来到这里掌控了这一切。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두었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27절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힘을 얻는 영원한 것의 결단을 내리라. 所以今天各位一定要真的得到力量，要在永远之事上做决断。 우리는 많은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결단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我们要救活许多人，所以我们要做永远之事的决断。从现在起，各位找出来就行。 예, 찾아내세요. 一定要找出来。 딱 누르라고 앞에 지금 제가 그 도표부터 그리는 겁니다. 为了让大家享受，所以我之前先画一张表格。 성경에 보면요. 굉장한 거 세 가지가 나와요. 看圣经里头出来了惊人的三个。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한 게 있어요. 为了让我们享受这祝福，有神首先命令的部分。 성막을 지어라 이랬어요. 要建造圣墓。 그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막에 대한 결단입니다. 建圣墓也重要，但是更重要的是要有下这个建圣墓的决断。 그때 당시의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중심을 성막 쪽으로 두었어요. 当时所有圣徒他们生活的中心都是对准了圣墓. 뭔 말인가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살려내야 되니까요. 什么意思？各位得快快察觉，也就是说我们要救活这个，让这个标题的部分活起来。 거짓말 듣지 마시고요. 저는 확신해 여러분이 세상 살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各位绝对不要听信谎言，我有确信，神已经应许赐给各位能够救活世界的力量。 그 반대되는 말은 사단이 주는 말이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듣지 마세요. 与此相悖的话，就是撒旦给的话，就是谎言，绝对不要听信谎言。 학생들 공부 자리에 성공해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공부하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学生们要学习好才能成功，这是对的，但是又是骗人的。为什么？你们只有在祷告之中学习才是真正的。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 렘드 시대 때는 직업 다 바뀌어. 并且等到 remnant 你们长大的时候，那所有的职业都会焕然一新，都会改变的。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有的人只会像书面上的学习，这不是说真正的学习好。孙中义처럼 공 잘 잘하는 사람도 있어. 还有的人像孙兴民一样，他很会踢球。孙中义도 기독 신자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 그리고 공부해서 돈 훨씬 많이 벌잖아요. 这个孙兴民他也是这样的基督徒，信心不错。如果他现在踢球比他那个只是纸上学习那个好得多呢。 내가 이번에 영국 그 갔는데 그 입구에 그 가게 안에 들어갔더니 나 뭐 어디서 왔는 모들 사우스 코리아 남자 왔다니까 대만이야 손흥민이라더라고. 我前段时间去英国，然后别人问我你从哪来，我说 South Korea，来自韩国，人家马上竖起大拇指说孙兴民。 그래서 속지 말고. 속는 왜 속나면은 기준 자꾸 내인데 두니까 그래요. 그건 종교입니다. 내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 人为什么会被骗呢？因为总是把基准放在我这里，放在我这里这是宗教，所以我们要交托给神，不要被骗。 평생 신앙생활하고 불신자야 기준을 내게 두는 거죠. 이辈子过 불신자야 이거는. 像生活，但像不信者一样。 종교입니다. 把基准放在我这里这是宗教。 훌륭한 종교들 네가 뭐 되는 거래. 아, 优秀宗教说你可以成为什么什么啊，不是的。 그때 성막이 이 가운데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이동할 때 방향을 성막 쪽으로 둔 거예요. 当时圣母放在中间，所有百姓他们移动的时候，所有的方向都要对准圣母。 얼마나 기도했는가 아시겠죠? 知道他们祷告了多少吧。 그러고는 나중엔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한 겁니다. 之后通过大卫建造了圣殿。 이 성전을 어떻게 결단했는가 하니까 다윗이 평생의 중심을 둔 거예요. 这个圣殿建造圣殿下了怎样的决断呢？这是大卫一生的中心。 평생의 중심을 다윗이 뒀습니다. 将自己一生的中心都放在了建造圣殿那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시작한 데가 30년 됐는데 30년 전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그렇죠? 30년 전부터 우리 중심을 모아야 되는데 조금 놓친 거죠. 我们在这儿建立教会已经有30年了，其实从30年前就应该开始放着我们中心来建造圣殿，但是可能我们稍微晚了一点。 그 다윗은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사무엘 만나고 난 뒤부터 평생을 놓고 준비한 거예요. 这个大卫呢，不能不蒙恩，因为他见到撒母耳之后，从那个时候起，拿着一生的忠心来准备了圣殿。 이제는 성전을 넘어선 세계를 살려야 되는 교회의 결단이 초대교회 주어진 겁니다. 超越了圣殿，初代教会呢，他们有了能够去建造救活世界的这样教会的决断。 이때는 모든 시간의 중심이 싹다 교회를 놓고 평행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当年所有时间的中心都是以这个教会为中心来运转的编排的。 이때에 빠뜨린 것 세 가지들. 但是当时错失的是三个愿。 꼭 해야 됩니다. 各位一定要做。 병든 자가 와서 24 할 수 있어야 된다. 得让生病的人过来能够做24。 그리고 다민족이 와서 24에서 힘 얻어야 된다. 多民族来到这儿，能够24得到力量才行。 그래서 세계 살린 응답
하나님의 비밀인 25 응답 와야 된다. 救活世界的因缘神的奥秘25得过来才行。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작품 나와야 된다. 并且得出来永远这个作品。 오늘 꼭 놓고 기도하셨어요. 응답 받으세요. 各位一定要拿着这个来祷告蒙应允。 사람 말 듣지 말고 병든 사람들은 언약 잡고 24 하세요. 不要听人言，生病的人是应主神的约，你来做24吧。 자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那么首先最先开始的呢？ 답이 나옵니다. 会出来答案。 여러분 이제 응답 오기 전에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各位在你们蒙应允之前，首先得出来答案才对。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那个时候保罗是这么讲的。 나의 복음과 그래서 我的福音 이게 25절입니다. 아, 这是25节. 이 답이 먼저 나와야 돼요. 首先得出来这样的答案才行。 내가 어떻게 잘 살고 뭐 이런 정도가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 我该过怎样的好日子不是这样的程度神将能够救活世间的福音赐给了我呀。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쓰레기야. 我一睁眼一看啊我直到现在为止领受很多恩典但是这些全部都是粪土啊保罗亲口讲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게 많고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나에게는 배설물이야. 保罗真的很了不起他拥有很多也是很有学识人但他说这些都是粪土 왜냐 전 세계 흑암 봤는데 이거 아니가 안 돼. 그걸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면 나의 복음과 因为他看到了遮盖在全世界的黑暗，他知道如果不是这我的福音，绝对不行。神所赐的我的福音。 여러분은 기도하시고요. 24무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24로 행복하세요. 各位，你们祷告只要24就行，其他都不用担心。24幸福就可以，那么就会过了25。 절대 마귀 망대 속에 갇히지 마세요. 작품 나옵니다. 绝对不要被禁锢在魔鬼的网络之中，一定要出来作品。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복음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 살리고 나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我们得去救人救活国家，对不对？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거의 절반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现在全世界一半的人都在死去。 할 게 많을 정도가 아닙니다. 我们不是说要做的事情很多，不止这样的程度。 평균 연령이 아마 35세 이상의 중나라도 많아지거든요. 平均年龄35岁左右就去世的国家大有人在呀。 우리나라 말이 지금 축복받아가도 육신적으로 뭐 배가 불러 그렇죠. 지금 1달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는 나라들이 꽉 차서야죠. 现在我们国家真的吃的太饱了，早就这样肉体上太富足了。但是很多国家一天都不大拿着不到一美元在生活。 마실 물도 없다. 甚至没有可以喝的干净的水。 내가 가봤잖아요, 저 우리. 야, 너무 나무 자체가 다 말라버리거든. 다 말라서. 看过吗？那当地的树木本身都已经枯干了。 물이 뭡니까? 다 말라버리죠. 哪来什么水啊？树都已经枯了。 아니 우리야 뭐 차 타고 가면서 물 다 넣어가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 없어요. 거의 맨발로 다녀. 我们在车上，我们拿着纯净水、矿泉水喝。他们什么水都没有，他们都是光脚在走。 아이들이 딱 보니까요. 발에 다 문제 생겼어. 看孩子们脚上都是伤痕累累，都有病了。 아예 신발은 없어. 干脆没有鞋子呀。 야, 이리가도 살구나. 人们竟然也过这样的生活呀。 전 세계가 그건 괜찮아요. 흑암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완전히 미신에 잡혀있는这也就罢了，全世界完全被黑暗抓住，福音一点进不去，结果完全被迷信掌控。 근데 거의 정신병의 수준에 막 이상한 행동하고요. 完全是精神病的水平，做那样奇怪的举止。 어떤 나라를 가면은 막 아침에 막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한다니까요. 有的国家一大早出来做那样奇怪的行为，举行什么仪式？ 야, 참 이게 어째 사람이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觉得人怎么能够变成了这样呢？ 영세 전부터 감추인 것 그랬습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죠. 永古隐藏不言的，真的是彻底明白的。 이게 뭔 말입니까? 这个是什么意思呀？ 이 벌써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창세기 3장 사건은 터진 거예요. 그렇죠? 在你们出生之前，创世三章事件早就爆发了。
그리고 이것은 26절에 모든 민족 살릴 신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26절里头说是借众先知的书指示万国的。 바울 이걸 깨달은 겁니다. 모든 민족 살릴 신비의 계시구나 이거는.啊，这原来是能够去救活万国民的这样的神秘的主的启示啊，奥秘。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없다 이다. 26절에 나왔잖아요. 并且说我们不用其他的，没有其他的。 복음의 능력으로 경고해져야 된다. 26절里面说要用这福音的能力使他们信服真道。 그래서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는 것이다.然后呢，能够将荣耀归于神，直到永远。 이 답을 이미 다 얻었어요. 已经得到了这答案。 그 청년들이나 렘넌트들 밖에 나가면 불신앙이 생겨. 왜냐? 너무 세상을 쳐다보다 보니까 불신앙이 생기잖아요. 我们青年们人们到外头去很容易产生不信仰因为看着世界好像很大所以有这样的不信仰起来 심지어 신앙생활 오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까지도 불신앙이 생겨요. 속지 마세요. 很多年信仰生活的牧师长们 그 다 거짓말인데 그걸 속으면 안 되지. 所以不要被骗，都是谎言，不能被骗。 세상이 뭐 뭐 행복하다 안 합니다. 而世上人说幸福不是的。 거짓말이에요. 都是谎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글자 한 번만 안 잊어먹는 사람 있어. 有的人头脑太好了，过目不忘啊。 공부 잘해요. 啊，学习特别棒。 행복하겠어요? 他幸福吗？ 여러분처럼 자꾸 잊어먹어야 행복해요. 得像各位一样总是忘却的话，你才能够幸福。 그러니까 머리 돈다니까. 啊，不然的话都快疯了，这个脑子。 여러분 어떤 사람 그 동경 30분 구경하고 집에 와서 그랬잖아요. 행복하겠어요? 有的人呢观察这个东京全景，30分钟回来就原样原封不动的画下来了，这样的人幸福吗？不是的。 진짜 내 복잡합니다. 他的大脑太复杂了。 여러분처럼 생각이나 골목도 못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各位绞尽脑汁，连个胡同也画不起来，这才是正常的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세계를 이걸 주셨다니. 也就是说，这样的神，这样的世界，神将这些赐给了我们。 본론은 뭡니까? 本论是什么呢?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답을 주셨고 드디어 나를 초월하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神拿着这个祝福赐给我们答案，终于赐给了我们能够超越我们的这样的应允。一定要找出来。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第一个是什么呀? 영세 전에 감추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세상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진짜 이걸 보고 영원한 기업. 这是神所赐的，我们持定住这个，就被称为永远的基业。 이걸 깨달았을 때 그야말로 천년 응답. 真的明白这个时候会过来千年的应允。 이게 뭡니까? 那这到底是什么呢? 이게 일곱 망대란 말이요. 这个就是期望了哇。 그렇죠. 对不对? 성삼이 하나님처럼 망대. 아, 보좌의 망대. 帮助的网络。 미리 준비해서. 是提前准备的。 삼시대 능력, 흑암 근세 이긴 능력, 모든 것을 다 주신 망대. 三时代的能力，胜过黑暗势力的能力，赐给我们一切的这样的能力的网络。 이거를 영세 전에 감추었다. 지금 여러분이 주신 거요. 各位，你们祷告吧。这是以前永不隐藏、不言的，现在赐给各位要享受，该怎么享受呢？ 나를 넘어서는 삼집중하세요. 真的做能够超越我自己的三集中。三集中은 뭡니까? 那么什么是三集中？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真的就超越我自己。 여러분 아침에 이 은약 붙잡고 나를 넘어설 만큼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各位早上你们持定这个约，能够超越我自己程度，就是持定的祷告。晚上又来做。 그것만 했는데 낮이 변해요. 只是做了这个早晚的，但是白天会发生改变。 저 같은 경우는 능력이 없어 안 돼. 그냥 24. 像我这样的人没有能力，所以我干脆做24。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시시한 거 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现在我们不是拿着那些稍纵即逝、昙花一现的，而是我们持定住永远的。 이게 영원한 작품이다 그 말이요. 这个就是所谓的永远的作品。 이거 붙잡으면요. 매 사건 100년 응답와. 실제 보세요. 세계 움직이는 냄새 천년 응답 넘는 거 받았어요. 그런데 매 사건에 100년 응답이 와. 实际上看看吧，持定应允的remnant，七个remnant都蒙到了超越一千年的应允。但是每个事件当中都归来百年的应允。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그러니 그래야 세계 복음화죠. 因为只有这样才能做世界福音化，一定会过来的。 여러분에게 100년 응답이 와. 이래야 세계 복음화.
이걸 보면 뭡니까? 칠 여정을 누리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나를 넘어서는 삼집중이지만은 삼세팅은 뭡니까? 현장을 넘어서는 거예요. 前头是超越我自己的三级中，但是第二个是什么？三装备是。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先生再怎么艰难没关系，可超越过去。답잖아요。达着这样的实力超越过去，找到答案。 이런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집에 한 명만 나와도 감은 살리는 거죠. 各位，你们家庭当中出来这样一个祷告的人也是值得感谢的。 저는 본증인이에요. 我呢就是亲眼见证的证人。 저는 복음을 여러분의 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传讲这福音不是纸上谈兵，而是我是亲眼目睹，这非常的惊人。 지금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영도에서 우리 수준이나 제 수준 같으면 우리는 벌써 그냥 문 닫고 있어야 될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我们在引导，如果按照我们的水平，按照引导水平，我们教会早就关门大吉了，对不对？ 근데요, 지금 우리 세계 복음이나 지금은 드디어 다민족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과 렘넌트 일어나고 있어요. 但现在时间事情分化的时间表当中，终于多民族及remnant当中出来了重要的人才。 꼭 기억하세요. 各位一定要牢记。 영원한 미래. 永远的未来。 이게 바로 세세뭉토록 있을 영원한 유산을 남겼다 그 말이요. 这就是直到永远留下了这样的永远的遗产。 이때는 어떻게 옵니까? 那么这个时候会怎样过来呢？ 절대 망대가 서게 돼요. 会筑起绝对网楼。 보세요, 바울이 옮긴 곳에 절대 망대가 서게 돼요. 各位你们看看吧，保罗所去每个地方筑起了这样绝对网楼。 이게 바로 칠 이정표입니다. 这个就是七里程碑。 이대로 누리면 돼요. 只要原样来享受就行了。 이거는 뭡니까? 那么这是什么呢? 어디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답. 无论在何处等候三应允。 반드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一定有问题在等着我们。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 속에 빠집니다. 不知道福音的人现在问题之中。 갈등 기다리고 있습니다. 有矛盾在前方等着我们。 위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有危机在前面等着我们。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但是我们偏偏走向那条路。 그래서 뒤바꾸는 겁니다. 然后完全改变。 이걸 가지고 갑니다. 就是拿着这个而走。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내겠죠. 保罗自从知晓了这点之后，告白说：“已经将那叫万有归附的名字赐给了我。” 로마 시민권은 상대가 안 되는구나. 这个罗马市民权根本不能够相提并论。 보좌의 능력 누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가졌다. 我已经拥有能够享受宝座能力的天上的市民权。 자,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 해답으로 전달해야 돼. 因为现在要去传递给别人，所以要给他们解答。 같은 말인데 아직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면 그건 답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是同样的话，答案呢就是说现在还看不见，眼睛看到了就是答案。 그 이제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但是到了我身上，这个就是应允。 이거는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준단 말이죠. 但是我要传递给别人。 그게 이제 해답이 되는 거예요. 这个就成为那个人的解答。 나옵니다. 会出来的. 지금부터 777 초능력을 체험하세요. 现在起享受777的超能力吧. 그러면 됩니다. 那么就行了，体验吧. 그리고 기준을 내게 두지 마세요. 성경의 증거를 두세요. 基准不要放在我身上，而是要放在圣经的基准。 말씀의 증거를 두라니까. 拿着圣经的证据，话语的证据。 말씀은 뭡니까? 话语是什么呢?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노예로 갔지만은 망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百姓虽然被拖到埃及做了奴隶，但是不会灭亡的。 그렇죠? 对不对? 그게 창세기입니다. 这个是创世纪。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지만은 못 죽어요. 以为会死在旷野，结果没有死。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강대국들이 많이 쳐다 잡아갔지만은 못 죽었습니다. 强国过来攻击他们，抓他们走，但是都没有能够让他们灭亡。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합니다. 这个就是列王志上下以及历代志上下列王记 강대국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재앙으로 다 죽었어. 역사주 전거 나왔습니다. 그게 소선지서 대선지서입니다. 以为强国会怎么样结果他们全部被黑暗抓住全部都灭亡了是现在历史上大小先知书 그리스도 보내겠다. 神说要差遣基督给我们这是旧约圣经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가 지금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썼는데 그 이름으로 세상 살 거다. 사도행전입니다. 나머지 모든 서신은 증거 기록물입니다. 剩下的所有的书信全部都是证据，都是记录。 이렇게 딱 붙잡는 거요. 也就是说，一下子持定住这些证据。 그럼 어떤 응답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에 이제 오니까 그렇잖아요. 从某种角度来讲，也不要按照各位的水平来等候音乐会过来的。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됐습니까? 真正传道者不会说行还是不行，哪有这么说的？这是一般的，就初级的人才会说。你说这个吧，那么就啊，就跟初步者，되게돼있어요稍微有了一点什么，他就特别高兴，那只是初级的。真正的传道者。 응답 안 와도 괜찮아. 但 真正传道者门徒嘛，因为不过来也没关系。안올 리가 없죠。没有不过来的道理呀。 요 언약을 딱 붙잡았어. 所以一下子牢牢持定神的约。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不仅在此，没有在此结束。 세 가지 뜰을 24, 25 영원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라. 要建造能够做三个愿的二十四、二十五永远的圣殿。 세 가지 뜰에서는 뭘 사실상 치유해야 됩니다. 在三个愿当中，实际上要施行治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는 치유할 수 있는 미션홈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不会在此结束，各位一定要在你们的现场之中，要祷告能够兴起治愈的这样的mission RTC가 되는 날수다.要成为这样的RTC。 모든 대학에서는 치유할 수 있는 지교에 일어나도록 기도해라.要祷告在所有的大学当中能够建立起来治愈的地教会。 앞으로 많은 응답문이 열릴 겁니다.今后会打开许多应允之门。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기도해 보면요, 병든 많은 지금 다민족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地球上各位祷告看看嘛，真的没有说可以让多民族们过来得到治愈祷告的这样的地方。 혹시 여러분 보시고 저 우리 지금 저 KT 지금 살라거든요. 사서 저기서 예배 드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연을 제대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된다면 저기에 혹시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숙소 가능한지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딴 데라도요. 我们现在呢，真的是打算买一下这个 KT 的大楼，要在那边，就是说大家在那边做礼拜，各位祷告看看，如果可以的话，能够建造那些治愈的人的住所。이 맛을 봐야 되는데 지구상에 이런 교회 없어요. 我们得品尝滋味，但地球上没有这样的教会，真的太过去了。我们将来做。 거의 다민족들 병들어 있어 치유받아야 돼. 多民族几乎都生病了，所以要治愈他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몰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很多人不知道该怎么祷告，所以得让他们学会祷告。 기도할 줄 알게 만들어서 내보내야 돼. 所以得让 remnant 知道怎么祷告，再送他们到世上去。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这是我们得做的事情。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생의 답을 딱 내실 겁니다. 神会赐给各位一生的永远的答案。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各位得持定住这个约。 그래서 이 언약 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但我们也得知道持定这约的时候会发生什么样的事情。 여러분이 그냥 저 직장 가서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各位，你们只是去你们职场，持定住了神的约，但是神必定要在那里降下神的国，就耶稣所应许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你们只是在那边握住了，但神国的事情成就了，必定的。 그 일은 두 가지입니다. 那么这件事是两个。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에 나면서 허감 세력은 결박되는 작세. 圣灵的能力降下，并且黑暗势力被征服、被捆绑。 기도하는 시간. 就现在这一刻，我们祷告的时候。 지금 예배하고 언약 잡는 시간. 也就现在，我们礼拜，我们持定住约的时候。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남은 여섯 때는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 딱 와 있습니다. 아, 已经都来到了.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릴 것이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릴 것이요. 뭐 이름은 아직 말 안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성훈 목사가 외국의 어떤 사명자가 목사님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하겠답니다. 아, 我现在也不能不方便提他名字哈刚李牧师 사는 집을 팔고 그걸 헌금하겠다고 연락 왔대요. 有位国外的使命者呢，他说把他的家卖了，然后要给我们教会做奉献啊，他 대단하다. 집 팔면 어디가 살라고 말 자기 집을 사는 걸 팔고. 我心想真了不起把自己房子卖了去哪儿住呢有这样的人啊 진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옛날에도 그거 보면은 자기는 달세로 옮기 부르고 집 팔 헌금하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以前我真的见过这样的人他把自己房子卖了然后他是每个月去重新租了一个房子来生活 근데 이상하죠 그 사람들 어려워질 것 같죠 다 대성하는 거죠 很奇怪吧这些人看应该照理说比较生活困难但那反而大大成功了 그것도 모르죠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어, 예, 무슨 한국인, 就是一个外国人. 뭐 무슨 일 날지 몰라. 真的不知道会发生什么样的事情. 또 렘넌트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 날지 몰라. 렘넌트 正在兴起来，也不知道今后发生什么样的事情.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오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준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께 두고 역사 기다리라. 이번 주간에 큰 힘 얻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망대가 서게 해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516장 찬양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我们一同献上第五百一十六首赞美，并且把我们准备好的奉献献给神。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에 일어나라 찬양 드리신 후에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헌금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请全体起立，我们一同献上 Remnant 兴起来吧。之后，堂会长柳光中牧师将为奉献祷告并祝祷结束礼拜。 하나님께 드립니다. 将我们的敬拜赞美奉献归于神。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请赐我们能够恢复神形象的生命吧。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능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让我们享受能够恢复神生气的能力吧。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 세계 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많은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에 천만배 축복하사 1천만 제자를 파송하옵소서. 献上奉献的双手之上，亲手1000万倍的来祝福，兴起1000万门徒。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父神极大的慈爱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以及圣灵神能力的做工 오늘 영원한 언약 가지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您在今天持的永远这些挑战的属神之人之上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